안녕하세요. 레플리카노 TV의 훈 그리고 네, 봉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뭐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너무 빨리 우리가 새 제품의 리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요새 좀 트렌드에 맞춰가는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바로 리뷰하고. 맞아요. 이거 전 세계에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 네. 공식에서 가장 먼저 발매했고요. 아니 일본에도 출시 안 된 걸 알고 있어요. 한국은 뭐죠? 그 원래 전통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뭐 나이키 있기도 했지만 네. 뭐 그 이제 글로벌 네. 그 이제 기준에 네. 공식 런칭일을 네. 좀 안 맞추기로 한국이 유명하긴 한 건 잘 아시잖아요. 아니 레플리카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모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 맨시티 제품이 서드 같은 게 출시가 안 됐는데 네. 7월 19일 출시인데 올려놓으면 어떡하시냐고 자기들이 물건을 공급을 하고 아 피마 쪽에서? 네, 아 이게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잘 말하자면 나이키 쪽에서는 축구 부분만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이제 조단이나 농구라든지 다른 NSW 나이키 그런 거 잘 지키는 편이죠. 네, 리셀이라든지 네, 이런 시장이 네, 워낙 네, 확대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 이제 출시 발매일이 엄청 엄격합니다. 네네. 여기 정보에 대한 유통도 그렇는데 축구 쪽 유통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저희도 놀랬고 제품 보자마자 예. 연락하셔가지고 이거 예. 리뷰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도 저는 나온 지도 몰랐어요. 제품 나온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출시 통보를 보고 아 나오는구나 그냥 반보 바로 나왔으니까 좀 바로 리뷰를 신발 구할 수 있으면 해보자 하고 아 그쵸 다행히도 또 저희가 제품을 이렇게 실제로 보고 참여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리뷰를 하게 됐고 좀 신어보셨죠? 저는 이제 강남 매장에 가서 네. 신어보고 까만색을 좀 전 좋아해서 네네. 까만색을 신어봤는데 좀 전작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와 뭐 이 첫 번째로 봤을 때 외관이 너무 예뻤어요. 디자인 자체,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전 작하고 너무 달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요 앞에 영상이 뭐였죠? TM48이었나요? TM48 터프와 그 전에는 이제 TM48 레전드 네. 엘리트를 또 했었고 그때 이제 나이키는 항상 깔게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좀 입장이 다르세요? 아니 깔 건 있어. 깔 건 있는데 한결같이 변할까봐 네. 변할까봐 저희가 어저께인가? 한 이틀 전인가 어떤 분이 저희 영상 댓글에 저한테 이제 그걸 물으셨어요. 나이키랑 아디다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야?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던데 질문에는 뭐 우리가 나이키에 대한 편이 좀 비교적 박한 편이니까 많이 박하죠 사실. 네,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많이 박. 저희 리뷰를 보면 당신들은 나이키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키 축구화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 신는 것 뿐이에요 제 발에는. 그거는 제가 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이 뭔가 약간 성애자예요. 혁신적인 기술의 뭔가 새로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봐야 되고 먼저 사용해서 그걸 보고 싶은 그런 막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뒤에 저희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장에 있는 축구화들도 나이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죠? 보면은 좀 네. 이제 반어적인 거죠. 신지도 못하는 게 왜 저렇게 많아라고 따진다면 아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워낙 오랫동안 수집도 해갖고 왔고 그 다음에 신어서도 왔고 워낙 오랫동안 축구화를 개인적으로 40년이 넘었어요. 개인적으로 축구화를 좋아하고 이런 걸 보완지고 해서 그 과정 동안에 이제 그 나이키는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전에는 아디다스 푸마가 대세를 하는데 그 전에 기존적인 축구화 시장에서 네. 진짜 공격적으로 저,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키는 그 댓글에 달았는데 40년간이고 나이키가 나온 건 94년부터인데 실제로 저는 그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축구화의 첫 번째 모델을 미군 부대에서 제가 사는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제품을 사서 신은 본 적이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뭐 발 뒤꿈치 닦아져 피범벅이 되는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데도 좋았어요? 아니었어요?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지금 똑같아요.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왜냐면 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랜드 축구화라는 걸 신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부산 지금 그 부산 아이파크 홍구장으로 쓰고 있죠. 그 부산 구독운동장 앞쪽에 예전에 전체육상과 하는 그 축구화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그 매장에서 그 다 아디다스 삼성 가짜로 놓고 푸마 로고 건너서 가짜로 만들어서 5,500원에 팔았거든요. 리테일 샵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근데 그딱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아디다스 로고는 들어가지 않죠. 삼성은 집어넣고
푸마 상표를 쓰진 않지만 푸마 로고를 집어넣고 비슷하게. 네, 아식스 로고를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그 라인을 집어넣는 거죠. 대신에 그 제품은 이제 그거였던 거예요. 오리지널 나이키. 아, 미군 부대에서. 네, 근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게 아니면 이제 루트가 없으니까 부산은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신었는데 뭐 그 신고도 날아다녔어요. 날아다녔는데 피범벅은 됐죠. 그래요, 좋았답니다. 네. 그 모델이 80년 초인가 그래요. 70년 말 아니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두 번째 모델이 95년인가 6년 TM4 프리미어 2.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마지스타 이 모델인 거죠. 오퍼스인가요? 이게 2? 그쵸, 오퍼스 2. 네. 만족스럽게 그나마 신었던 제품. 나이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이후엔, 그니까, 나이키 축구화는, 뭐, 머큐리얼도 다 1부터 갖고 있고. 아, 이거, 그렇죠. 네, 토탈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져 있는데, 못 신어요. 그, 왜 못 신냐? 그, 발이 안 맞아요. 그니까, PC라는 것 자체가. 네, 제 발과 나이키에 성형되어 있는 이 라스트의 모양이, TM4랑 요 제품 두 개를 제외하고는 신을 만한 경우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죠. 네. 브랜드와의 개인 간의 그 겪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네. 그러니까 축구화를 어떤 축구화가 더 좋으냐, 그거는 나이키가 좋으냐 아디다스가 좋으냐, 이거는 그거를 누가 더 좋다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질문이랑 똑같다고 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 네,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주면 엄마가 좋고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주면 아빠가 더 좋은 거죠. 이번 모델이 나한테 맞으면 이게 나이키잖아. 좋고 이번 다음 모델이 또 맞으면 이게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과 잘 맞아서 그거를 신고 내가 좋으면 그 축구화가 좋은 거지 그 브랜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아식스를 신고 아식스가 좋으면 아식스 엑스플라이 4 모델이 좋은 거지 아식스의 모든 축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이해하는데 이렇게 또 약간 변절자의 뭔가 아이콘처럼 느껴지기도 하네. 요 이야기는 네. 나중에 레블라3와 네메시스2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이제 이어서 제가 어차피 리뷰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거 기대해도 좋으셔도 네. 될게 제가 듣고 나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듣던 입장에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레블라3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오고 네메시스도 또 더 평가가 더 나오고. 그래서 이 아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아마도 네. 추가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으로서 이제 아, 네, 그럴 수도 들어요. 있고요. 네, 네. 그것만 따로 제가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나이키 축구화에 대해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약간 언급드렸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제품을 계속 이 리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 처음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나서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인터넷으로 웹상에 처음에 이미지를 봤을 때라 실제 제품 보였을 때 느낌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미지상으로는 그 뭐 그냥 나이키구나. 사실 저도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는 이야 멋지다. 디자인은 이야 끝내주네. 어떤 포인트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나이키가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비로소 하는데 네. 정말 미국 기업이에요. 뭐냐면 미국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말 얘기를 그 미국 브랜드 제품들의 특징 아니면 미국이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보여주는 뭐 별을 쓴다든지 반짝이를 쓴다든지 뭐 그런 요소들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야기 듣고 미국적이었어요. 네. 맨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미국적인 거랑, 그러니까 봉코님 생각하는 미국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진짜 어벤져스라든지,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뭐, 원색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쵸. 뭐, 빨간색에 뭘 쓰는데, 뭐, 팅클하게 이렇게 반짝이게 만든다든지. 그거죠. 말고 보여지는 별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왜냐면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적인 요새 네. 방패에 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열광하고 정말 열광하죠. 멋있게 나오죠. 네. 근데 그런 뭐 그러니까 감성적인 느낌이 네. 이 디자인에서 느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진짜, 때도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그 이 크롬의 반짝임도 물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트윙클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듯이 만들어져 있는데 까만색은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그 플라이 니트 어퍼에 플라이 니트죠. 플라이 니트 어퍼에 지금 도포되어 있는 형태가
여기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트윙클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반사광 반사처럼 이런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그 세밀하게 어퍼의 디자인을 한 게 여기가 원래 플라이니트 천의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원래 보시면, 보여주시는 부분이 여기 네. 보시면 파란색과 이 틈틈이 흰색이 다른 거 보여줄 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구조가 그 파란색 천에 은색 천을 같이 섞어서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가피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그러니까 실을 짜는 구조 중에서도 네. 트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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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실 두 개 두 개 넣고 하나 넣는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보시면 자세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니트를 짰는데 그렇게 직접 구조가 다르게 돼 있어서 말씀하신처럼 네. 홈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에 실이 다름으로써 네. 입체적인 느낌을 서로 다른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서 해놓은 데다가 그 애다가 여기 지금 디테일하게 자세히 안 보이시면 모를 안 보일 텐데 이건 저희가 이미지 사진을 올려드리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흰색 점을 또 페인트로 찍어놨어요. 그쵸. 이 나이키 로고처럼. 그래서 진짜 포인트를 준 거죠. 네, 실제로는 세 가지 컬러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코팅 처리된 것까지 치면 이게 그 빛을 받거나 지금 빛을 안 봐도 일반 조명에서도 옆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트윙클하거든요. 트윙클해요. 반짝반짝한 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버.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확연히 뭐 크롬 이런 그러니까 이 소재 지금 저희가 나중에 어퍼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말할 때 이 P16 얀이라는 게 뭐 과연 정말 새로운 플라이니트를 만드는 직조를 하는 소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알 바 없으나 그러니까 소재 자체에 아, 탄성이 있다고 제가 커뮤니티 탄성이 점성이에요. 아, 점성 네. 아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점성이 네. 있다고 했는데 P16 얀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의 나이키 니트 플라이니트 소재 부분적으로 P16을 섞었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P16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네, 어려운 판단하는 상황이니까.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매장에 신어봤고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착용감 자체가 전작하고 크게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네, 네. 왜냐하면 가피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컨셉이 이전 작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이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다 예전보다는 신기 좋아졌죠. 그러니까 팬텀 비전도 발볼이 편해졌고 그 다음에 팬텀 베놈도 발볼이 편해졌고 그 다음 최근에 나온 TM48도 발볼은 편해졌고 그죠? 그러니까 나이키에 무슨 변화가 있긴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큰 맥락에서 이걸 이야기해보자면 10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그 제품의 연속 손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어퍼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체인지가 없습니다. 네. 사실상.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피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점성이 있는 부분을 사실 크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P16 그 얀이라는 그 천이라는 걸 네. 썼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저도 원사로 짰지만 실제로는 그게 점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거기서 이유를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은 밖에 나이키 스킨이랑 코팅 처리가 돼 있는데 네. 안에 실을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밖에 코팅 처리된 부분으로 인해서 네. 실이 기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점성의 부분에 대한 게 네. 저는 제로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키 축구화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를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헤드업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가 찾아야 아니고, 되는 게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케팅적으로 주지만 네. 예, 예. 사실 말하자면 나이키 코리아 본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들을 수 없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해봤던 거는 P16의 점성 이 부분이 과연 느낄 수 있냐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점성이 있어서 이 축구화의 볼 터치량이나 볼필이 증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축구화를 까게 되나? 왜? 왜? 아 진짜 얼고 없게 한 길만 가시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전적전적하거나 그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핏이 개선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체 가피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안쪽에 이제 내장재로서 얇은 코팅된 이제 좀 이제 인조의 피혁이 있고 그 라이닝이 돼 있는 네. 안쪽에 있는 흰색은 실제 패딩은 아니고 라이닝입니다. 패딩은 아니고 라이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얇은 그 차이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솜이 들어가 있는 솜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네. 솜이나 스폰지가 얇은 스폰지가 그쵸, 들어가요. 그런 형태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통 천연 가죽의 안쪽에 대해서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나이키에서 말하는 네. 삭스다이로 핏이라든지 말 그대로 네. 완전 발이 원초적인 핏을 이야기하면 나이키는 솜이라는 걸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퍼 라인에서는. 그런 걸 아시죠? 베이퍼뿐만 아니라 지금 제 부분이 그렇긴 하죠. 왜냐면 비전 빼고는 이제는 다 TM4도 아, 없어졌어요. 예, 이제는 차이긴 예, 바뀌었어요. 완전히 나이키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축구화의 디자인의 컨셉에 큰 변화가 있는 거긴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라이닝이 안에 그렇게 돼 있고 밖에는 니트로 쌓인 이게 이제 니트 구조에 천이 있고 그 네. 위에 나이키 스킨이라는 얇은 우레탄 성분의 그러니까 고무가 막이 네. 쳐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걸로 나이키 어퍼는 끝이거든요. 근데 이 전작은 이 안에 니트 부분이 그러니까 얇게 펴져가지고 평평하고 안쪽 라이닝이 이 상태에 바깥쪽도 두껍게 발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바피 부분 자체 이 바깥에 코팅이 딱딱한 부분이 착용 상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신었을 때 말 그대로 느낌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성형되는 느낌과 내 발에 맞춰져 있던 느낌이 딱딱한 부분에서 느껴지니까. 제가 그 플라이니트는 제가 요 제품을 지금 신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예전에 비하면 일단 신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이 편한 거는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지금 나이키 측에서 말하는 얘기는 여기가 가장 얇아졌고 네. 여기가 가장 이제 얇아졌으니까 가벼워졌겠죠? 아, 가벼워져서 여기가 얇아진 만큼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공과 발 사이에 개입도가 개입하는 요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볼필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제가 신었을 때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실착을 한 건 아니지만 축구화를 신고 판단을 할 때 여기 딱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중족부 쪽이 발볼이 넓다 좁다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비교적 넓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발가락을 넣고 나면 저는 말씀드리지만 요게 260 사이즈거든요. 네. 260 사이즈고 제가 보통 260이나 255를 신는데 60을 신을 때 지금 1cm 가까이가 남아요. 그거는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축구화에 하고 봉커님 발에 대한 네. 일체감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감이 떨어지는데 그게 더 문제는 뭐냐면 일체감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움직이는데 발가락이 사실 발을 모아주게 되면 발가락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안쪽에서 발가락이 그대로 이렇게 모아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을 움직여보면 발가락이 움직이는데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여기를 건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건드리면 그렇죠. 여기가 둔탁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네. 그 이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축구화마다 그 핏에 따라서 네. 공을 접촉하는데 킥할 때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 미세하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퍼가 달라지면 네.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거는 적응의 문제예요. 적응의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 어퍼가 주는 느낌 자체는 어떤 제가 네메시스를 신거나 아니면 엑스플라이를 신거나 아니면 뉴발란스를 신고 꽃바문제를 신어도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퍼 소재 자체가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는 캥거루 가죽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플라이니트 소재가 제 발에 성형만 잘 된다 그러면 문제될 건 없죠. 어떤 소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 X 같은 모델들은 제가 많은 그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줬는데 나이키는 문제가 왜 제가 나이키를 못 신냐면 어떤 형태의 축구하든지 이 라스트 모양이 제 발과 일치되는 게 없고 항상 1cm 이상이 남거나 5cm 이상, 5mm 이상이 남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핏은 예를 들면 적응이 한다고 하더라도 요 자체만으로는 전체적인 신발의 착화감이라고 할까요? 그거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맞는 말이네요. 네, 축구화를 간혹 그런 리뷰에 댓글 다시는 분들 신어보지도 않고 무슨 리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전문가 정도가 되면요 뭐 저희가 아주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죠. 안 신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알 수 있냐 이런 축구화를 신고 왜 나이키를 계속 못 신냐면 이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피드백이죠. 하드 플레이트가 딱딱해요. 이 제품도 물론 이건 FG고 천연구장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이 제품을 천연구장에서 사용해서 그 정확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좀 실착을 해서 테스트를 거치면 정확한 리뷰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좋은 천연구장에서 테스트를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실상 어딜 가더라도 그런 환경성의 요건이 뒷받침이 안 되기 이 때문에 이 축구화를 이스터드를 형태를 가지고 인조구장에 딱 서 있거나 그런 바닥에 딱 서 있으면 딱딱해요. 그래서 하드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이 모퓨리아라는 어떤 종류의 나이키 TMF7도 마찬가지고 그것들도 거의 대부분 실패했고 유일하게 그나마 성공을 해서 했던 게 이 마지스터 부스트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좀 다른 입장인 게 뭐냐면 네. 저는 하드플레이트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적응이 되나요? 적응이 돼요. 근데 왜 팔았죠? 아니 그거는 상금하고 다 팔았는데? 가파의 가피에 대한 문제예요. 접혀가지고 아,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가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플레이트 자체가 안 맞아서 발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네, 저는 네. 제일 아직도 고소하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드플레이트를 저는 익숙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 쉴 거 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잔디 길이만 충분하면 저는 네. 하드플레이트에 머큐리얼 신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FG를 인조해서 신는다는 네,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 인조를 근데 신어도 이 제품을 인조해서 그러니까 신는다고? 천연 잔디처럼 네, 긴 잔디라면 네. 충분히 인조 잔디 시도해 볼 만한데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타들 여러 가지 보는 중에 있겠지만 네, 네. 이거 자체에 대한 스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러니까 TMF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네. 거기에는 뭐 스터드가 낮고 어느 정도 보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F도 신어볼 수 있다지만 네. 그러니까 잔디가 저 충분히 길어져도 이것도 신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저의 입장은 하드플레이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네. 인조잔디의 충격이나 외부 요소에 의해서 신발이 네. 발을 보여줄 적인 그런 지지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터드에서 블리스터드를 혐오합니다. 사실 좀 말하자면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씹힘이나 이런 거는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신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신발이에요. 네. 이거는 결론은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입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핏이 그러니까 내 발과의 모양이 일치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봉코님 입장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 신어봤을 때 이 부분이 저도 남아요 분명히. 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도 이전의 전작에 비해서는 가피의 부분이 확연하게 그거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된 핏이라는 거. 유연한 맛이 네, 좀 유연한 더 나요. 네, 유연한 맛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적인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전에 대한 축구의 피드백이 선수들로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 네네. 일반인들도 그 정도였으면 네. 그리고 거기에서 부드럽게 하는 구조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니트를 쪼았던 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면수처럼 촘촘하게 저렇게 이렇게 쪼은 게 아니라 두 개 두 개 넣고 하나 넣고 해서 굴곡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보셔도 그렇겠지만 이미지로 보셔도 그렇지만 실제 신었을 때 굴곡이 있고 바깥에 나이키 스킨이 얇아졌기 때문에 신었을 때 체감 자체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위가 딱딱할수록 여러분 느낌은 딱딱한데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저는 그 체험을 근데 나이키에서 지금 여기 이쪽 부분은 3D 텍스처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3D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요 어느 정도의 굴곡에 대해서 니트의 구조겠죠 이제 네. 새로 그게 생겼다는 건데 네네. 아 뭐 이런 거는 여기에 굴곡이 있어서 요 정도 촘촘하게 있는 거 자체가 무슨 볼피를 증가시킨다는 터치감 증가 이런 건 얘기는 계속해서 나이키가 그런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저는 나는 이건 동의해. 아니, 이쪽에 동의해. 아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건 동의해. 이런 거는 디자인 요소로서 충분해. 그러니까 나이키는 제가 아닌가요? 왜 디자인을 그렇게 처음에 칭찬을 했냐면 디자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이 만들긴 해요. 근데 그 디자인에 기능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바, 자기네들이 말하는 바와 실제 착용자가 느끼는 부분에야 괴리죠. 아, 바우하우스 아시죠? 아, 많이는 독일에? 들어봤어요. 네, 바우하우스 독일의 유명한 디자인 그룹이죠. 그룹 모임인데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폼 팔로우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그 형태는 반드시 그 기능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유겠죠? 예, 예. 그게 디자인의 기본인데, 나이키는, 그 바우하우스 철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그니까, TF 프리미어를 처음에 아디다스처럼 그 다이렉트 인젝션의 캥거루 가죽으로 쓰는 축구화를 만들었을 경우, 당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아디다스나 푸마나 뭐 로토나 디아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가는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아디다스 나이키에 뭐 그 혁신이라고 하면 인조가죽을 채용한 거잖아요. 가장 먼저. 네, 가장 먼저 채용했어요. 인조가죽 가장 먼저 채용을 해서 그것도 최고급 모델에서. 그러니까 아, 그게 토탈 에어 줌이거든요. 그거? 그것도 신기해. 선수들이 쓰는 그런 그 모델이 진짜.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는 그 당시로 보면 혁신적인 거죠. 그렇게 선수들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예, 예, 예. 왜냐면 그 당시에 KNG-100인가 하는 어퍼는 실제로는 되게 뻑뻑해요. 아직도 그거에 대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의 이미지가 공개되고 나서 미국에서 그 제품을 주문을 해서 사서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흥분. 아디다스에서 보는 디자인과는 너무나 획기적인 디자인이어서 그쵸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축구화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하고 충격을 받고 그거 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 출시되자마자 주문해서 샀는데 받자마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제품의 네, 신을 퀄리티에 수가 없어요. 대해서 네,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발 모양이 전혀 일치가 되지도 않았고 그 딱딱한 인조가죽의 어퍼의 질감이 너무 싫었었어요. 제가 봐도 뭐 이제 리뷰를 예전에 네. 다시 했지만 네. 머큐리얼 같은 네. 경우는 뭐 그런 맥락이었죠 저도. 그러니까 그 개념에 당시는 단지 좋았던 거는 플레이트가 얇아지면서 천연구장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든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 디자인과는 다른 형태. 아 그거는 경량화에 그런 거예요. 네 경량화에 그 다음에 플렉시블한 것들이 훨씬 더 나은 점이 있었죠. 근데 그런 나이키의 전통은 이 제품을 보면 특히 머큐리얼은 TM4도 마찬가지로 그 두 제품이 가장 지금 오래 가고 있잖아요. TM4는 뭐 시작이 그렇죠. 94년부터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유일한 가질 수 있는 명맥을 외우고 있어요. 하나는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하이퍼라든지 뭐 이런 제품명을 갖고 있는 건 없어지는데 나이키가 지금 아디다스의 뭐 코파라든지 그런 것처럼 가장 오래 끌고 가는 게 지금 이 머큐리얼이랑 TM4거든요.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다, 서양 사람이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만약 핏이 진짜 얇고 네. 잘 맞고 그런다면 네. 이 나이키가 새 시리즈를 낼 때마다 정말 환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나이키의 축구화를 잘 신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디자인은 축복이에요. 저는 요거에 대한 이제 보면. 비하인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일할 때 네.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네, 네. 저보다 키도 크고 이제 발도 사이즈 큰데도 아디다스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네, 그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신겨보고 발을 네. 만져봤더니 진짜 머큐리얼이야 이런 쪽이 진짜 잘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좀 뭐 너무 나이키 쪽에 그 부정적으로 아, 항상 솔직히 말해 안티팬이잖아요. 네, 나이키 안티팬이네. 근데 나이키의 모든 게 안티 아니야. 입고 계신 입고 있는 이 옷도 지금 컬러 일부러 맞춘 건데 파란색으로. 어우 유치해. 옷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이 축구화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이키의 어떤 기술 컨셉도 자 나이키 스크린이에요. 네. 뛰어나죠. 베이퍼 360이어서. 발을 밀착시켜주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퍼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아졌죠. 그쵸 선생님. 네, 그리고 코팅도 잘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면 저는 이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 나오면 나이키 제품 주로 우리 그 후님께서 리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리뷰를 해서 디테일을 안 보지만 여기 안쪽에 이 제품도 그전 제품들도 제가 아마 요 제품을 단독 리뷰를 한다 그러면 디테일들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에 후님이 그냥 쓱 스치듯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안쪽에 그 스웨이드 타입의 이 라이닝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 최근에 정말 개선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라이닝이 그 본딩으로 접착이 되어 있어요. 이 얇은 거를 네, 잘 네. 접착해서 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 넌슬립 양말이 필요 없어요. 이 자체로서 발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완벽하게 그 좌의 흔들림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이 발 성형, 이 형태의 발에 잘 맞는 사람한테는 이 축구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슬리 필요 없다는 거. 네, 잘 밀착해서 잘 네. 신어서 제 발에 잘 맞고 흔들림 없게 네, 딱 맞는 네, 그런 핏을 네, 구현했을 네. 때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그
신발 디자인에서 새롭게 넣고 있는 디자인 요소들인데 여기 보시면 잘 글씨 보이시죠? 제가 지금 노안이 있어서 안경을 벗어 보이는데 요 뒷면 힐 카운트에도 지금 요 그다음 나이키 스워시 로고 위쪽에도 나이키 뭐 풋볼 프로젝트 컨셉 머큐리얼 뭐죠 이거? 디자인 컨셉이라고 예, 나이키 프로젝트 컨셉 머큐리얼 디자인 예, 뭐 나이키 WHQ라고 해서 예. 월드 헤드쿼터라고 예. 이렇게 아마 불릴 거. 여기 힐 카운트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나이키 디자인의 승리예요. 그래 이게 저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사실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은 네. 푸마가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푸마가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에 대한 네, 그런 네. 새로운 시도라는 이펙트는 예, 왜냐면 예. 퓨마의 그런 글자들 이런 제품들이 이전에 전 네. 많이 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축구화를 보는 순간 네. 그거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졌어요. 사실 말하자면 아 이거는 뭐 제가 계속해서 아무거나 너무 미국적이라는 게 이 머큐리얼 로고를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이키의 그 캐치프레이즈죠. 처음 회사 창립 때부터 Just Do 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쨌거나 디자인 차원 그 다음에 컬러 차원 그래서 보면 지금도 아디다스가 못 알아가는 게 나이키 컬러거든요. 저희는 맨날 진짜? 이야기하잖아요. 네. ACG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야기하고 네. 새로 나온 사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한편에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뭐냐면 나이키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랑 셀링 포인트에 대한 유행에 대한 그런 네. 부분을 네.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 4년 전보다 훨씬 네.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품에 그러니까 왜냐면 대형적인 로고라든지 반대로 보면 나이키 위기가 아닐까요? 그거 시장 반응에 더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다른 그것도 브랜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거기 이거 좀 잡스러운 얘기 될 수 있는데 나이키가 한 2, 3년 전에 네. 직원에 대한 정리 해고를 했고 네. 구조조정을 했고 거기에다가 제품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장의 유행에 선도해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큰 로고라든지 나이키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드라든지 지금 오늘 강남 매장에 가서도 레트로 형식의 나이키도 제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이 축구화는 또 축구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가 네. 좀 터닝포인트 네. 이게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그러니까 12가 13에 12에서 13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 비주얼적인 측면은 봉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키의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느껴지네요. 최근에 지금 요 13까지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지금 여기에도 이 축구에도 그 뭐 저기 뭐 TM48에서 봤던 라이닝이죠. 예, 이제 발목 부분에 발목 밴드가 강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디테일하게 조그만 소재지만 실제로 착용하면서는 꽤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도 슈퍼플라이는 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목이 올라오는 모델이 있는데 목이 올라오는 모델은 사실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는 그게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시죠? 제가 그 프레데터 리뷰를 할 때 아디다스도 프레데터에 로컷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로컷이 나오는 걸로 결정 됐나요? 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는. 에이, 그거는 칼라는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예. 저희가 뭐 필요 없는 이야기했으니까. 거예요, 저 예. 돌아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이 발 이 신발형 이 신발형에 본인의 발이 잘 맞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축구화를 이 FG 스터드 물론 AG도 외국에 나오니까 맞습니다. AG 스터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FG 스터드인데 만약에 프로 선수다. 근데 자기의 발 모양이 여기 잘 맞았더라. 그런 분은 진짜 신어볼 만한. 네, 진짜 신어볼 만한 제품이에요. 왜냐면 머큐리얼이 계속 그 시리즈로 13까지 왔는데 그 오는 동안에 신발의 완성도는 어쨌든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가 되긴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나이키 기술적으로 기술적이 하고 예. 내부에 쌓인 피드백이라는 게 예. 축적되는 부분이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선수를 예를 들면 호나우두가 10년 동안 신으면서 새 모델을 개발을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하고 선수가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나이키에서 먼저 개발 단계 제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줘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수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발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축구화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왔다는 걸 보면 성향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나이키 축구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와요. 들어요.
그... 전 디테일에 그 전에 관심이 없어 안 봤는데 여기에 지금 요 그 인솔을 가운데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 쪽에도 요런 비슷한 무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강의 무늬 패턴을 맞춰서 끼울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리고 고정성과 밀착감을 높이는 거죠. 그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이 인솔이 그대로 고정되도록 했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이키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근데 이걸 지금 인솔을 빼고 손을 집어넣어서 전체를 쑥 만져보면 여기에 지금 이 어퍼 안쪽, 그러니까 그 포프 쪽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토박스 안쪽에서부터 이 라이닝이 쭉 되어 있는 부분들에 보면 그게 없어요. 스티칭이. 스티칭 없어요. 본딩으로만 되어 있죠. 접착으로. 네. 그거는 뭐냐면 발에 지장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당연히 볼필이라 그래요. 터치감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상적이죠.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볼 터치감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발에 개입하는 소재가 네.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어퍼를 뭐로 만드느냐, 뭐 캥거루 가죽이냐, 니트 가죽이냐, 이거는 선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대 축구,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네메시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나이키도 발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 베어풋을 실현시키는 거. 예, 네, 그게 현대 축구화의 개발 추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깔 수밖에 없는 뭐 이때까지 앞에 이야기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카피라든지 나이키의 칭찬이자 네. 뭐 단점이라서 여러 개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거 정보를 찾아보다 이건 나이키 좀 반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에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보관 이미 보시면 알지만 여기 에어로 트랙이라고 이렇게 적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어로 트랙이니 펌파시니 뭐 이런 쿼드핏이 이런 얘기들은요 나이키의 제품의 품질에 그 회의감을 들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실망감이겠죠? 아니요, 아니요. 실망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키가 여기를 네. 여기 지금 미세 홈을 만들고 나서 이걸 에어로 트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그쵸 이게 뭐가 에어로고 뭐가 트랙이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저희가 네.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접해서 뭐 이제 A 그 유튜브에서 트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라이키 공식 홈페이지 제품 들어가면 에어로 트랙 존이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네네. 거기에다가 네이버에 쳐봐도 뭐 사카 카포 모든 블로그에서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찾아봐서 해외에 일본 쪽에 찾아보든 영국 쪽에 찾아보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트랙이 심지어 나이키 사이트 내에서도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기본의 디테일 설명에는 나의 에어로 트랙에 대한 거 이런 네. 거 트랙션이라고 또 이야기 돼 있고 뭐 그런데 그립성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서 그리고 이제 디테일 설명이 들어가면 또 다르게 되어 있죠. 에너지 에피션스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뭐 또 그렇게 된다는 또 네. 반대 이야기 네.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에어로 트랙을 적어놨거나 말거나 네. 네?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의미 없다 생각하죠. 네. 사실 저도 보자마자 그렇게 굳이 리뷰를 굳이 하는 입장에서는 적혀있으니까 해야 돼요. 적혀있으니까 해야죠. 여기 나이키 스킨 적고 베이퍼 360 적혀있으니까 해야 되고 여기 머큐리얼 적혀있고 여기 뒤에 이상한 막 뭐 나이키 책은 이제 이거는 뭐 애플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 뭐 엔지니어 네. 디자인 뭐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전혀 미국스럽죠. 진짜 미국스러운 거죠.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스러운 건데 에어로 트랙이라 그래서 여기에 작은 홈을 그것도 한쪽 방향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는 지금 세로 방향, 여기는 가로 방향, 여기는 가로 사선 방향. 그렇죠. 뭐죠? 이게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 홈의 깊이가 1mm도 안 돼요. 1mm도 안 되고 네. 그냥 사실 만져봐도 여러분이 보아도 느끼지만 영향 경기에 영향 끼칠 만한. 뭐 이름 붙여놨다 하지만 기능적인 요소라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나이키 제품은 그 디자인 자체 그 다음에 나이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품의 컨셉 그 이상으로 뭔가 여기에 붙여놓거나 뭔가 여기에 도포를 해놨거나 뭔가 여기에 다른 걸 해놨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현혹이 될 필요는 없어요. 축구화를 정말 그 축구화의 어떤 기능성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거기서 탈피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게 이 축구화는 여기 에어로 트랙이 있어서 좋은 축구화가 아니고요. 아... 이 축구화는 니트라서 좋은 축구화가 아니고 맞아. 이 축구화는 디자인도 예쁘고 나이키의 베어풋 개념이 잘 반영된 축구화여서 좋은 거예요. 그쵸. 예. 이거는 좀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 신는다고
100m가 갑자기 빨라지나요? 이거 신어서 킥을 하면 여기 3D 텍스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지나요? 제 경험에 느끼게 뭐냐면 기존의 나이키를 좋아하고 요거에 대해서 나이키를 구매했다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뭐 동일하시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런 걸로 잘 만든 제품이다. 근데 축구화라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착용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기능적인 뭐 저희가 뭐 이제 동양인 한국 사람 기본적인 네네. 표준 발이라고 저는 언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축구화라는 거 축구화의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베이퍼를 신는 사람들은 예전에 턱 5mm 크게 갔죠. 발볼이 좁다는 이유로 그쵸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착용품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축구화에 아니죠 대해서. 당연히 아니죠. 발이 큰 요만큼 남아있는데 1mm 이상이 실제 5mm 크다고 가면 실제 길이는 1cm 발의 모양에 따라서까지 벌어져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10cm예요. 10mm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네. 공을 차는 부분이나 이 축구화에서 조정해야 될 이제 감안해야 될 그럴 때 변수를 좀 말아야 되거든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축구화를 디자인한 부분에 있어서 네. 왜냐면 디자이너들은 이 발이랑 일치한다고 저는 디자인을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축구화의 디자인을 살릴 수 없는 착용의 사이즈는 맞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좀 더 불편하니까 신어야 되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이제 절충을 하는 거예요. 이 축구화가 얼마나 미국스럽고 서양스러운가 하면 이런 부분이죠. 지금 여기 플레이트에 이런 걸 주의 깊게 안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굴곡이 여기 굴곡하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사람의 발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발인 사람은 또 불편하겠죠. 저 같은 불편해요. 네, 평발인 사람한테는 불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디자인 요소라고는 하지만 나이키는 비교적 서양인 발의 기준에서 보면 이 발의 쉐이프가 그걸 정확하게 사람의 발 모양과 딱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긴 해요. 다만 이 앞쪽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부 사람들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외국 선 사람들한테는 이 축구화가 좋을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축구화를 신어서 좋으신 분한테는 이거 이상 축복은 없죠. 디자인 멋있죠. 그 다음에 무게 180g이니까 진짜 가볍죠. 굉장히 가볍죠. 가벼운 또. 그 다음에 여기가 만 천연대라 그러면 이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진짜 주는 그립력이 뛰어나겠죠. 그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이상 뭐 바랄 게 있나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이 축구가 아니라 엑스프라이 신는데 엑스프라이는 무슨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네메시스도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참 웃기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좀. 네. 발에 잘 맞아서 편하기 때문에 그 축구를 좋아하는 거지 이게 아디다스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지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보고 어저께 저희가 그 댓글을 올리신 분이 예, 그 나이키가 좋으냐 아디다스를 좋으냐 보고 이 축구화를 리뷰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 뭐냐 자기 발에 잘 맞아서 편해야 되는 거. 그거 말고는 기대할 게 없죠. 무게가 너무 무겁다 그러면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하죠. 자기가 신던 거에도 그러면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브랜드 좋아도 자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좋은 축구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제 구입 기준도 똑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니까 저는 나이키를 모시는 거 한 20여 년간 그 많은 종류들의 축구화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어서 아 신을 수가 없었던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불운이에요. 네. 정말 불운이에요. 왜냐하면 예쁘고 다 좋아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다 사봤는데 사는 족족한 모시는 거니까 그게 진짜 뭐 웃기네. 네. 여기 온갖 나이키들이 있잖아요. 네. 모시나요? 웃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축구화. 정말 리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키 축구화를 사고 싶은 분들은 본인한테 맞지 안 맞지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봉코님은 자기 A와의 발의 축구화의 적합성 말 그대로 이게 착하게 네.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요. 네. 근데 저희 리뷰를 보고 계시는 나이키 축구화를 처음 만약에 사보신 분이나 네. 아니면 이 기존의 축구화만을 사서 사실 다른 더 좋은 맞을 수 있는 축구화들의 다른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네, 네. 근데 익숙해져서 이 축구화에 대한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거기 안에만 있다면은 이거에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정도도 몰라요. 그냥 크게 신어서 익숙하게 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으면 맞고 철저히 그 반대쪽 입장에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살 때 한번 무조건 참고를 해야 되는 저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맨날 그냥 이거 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진짜 이거 한편에 있는 거는 나이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압축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것 같아서 좀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냥 지금,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표면 처리가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트윙클 네 트윙클이 됐는데 예. 저는 가피에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텍스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에 대한 게 그렇게 무순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축구화를 새롭게 만들면서 네. 모든 브랜드가 근데 그러한 브랜드 쪽에서 니트에 대한 거에 굴곡을 좀 더 다르게 주고 라이키 스킨 자체를 초기 니트 자체 디자인 돌아간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죠. 원래 니트죠. 네, 그러게 좀 이제 개선된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뭐 아지스타 오브라에서 나왔을 때 니트에 뭔가 뭘 주거나 폼포로는 주거나 뭘 한 거는 결국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거는 어떤 유행이기도 하고 어떤 패션이기도 하고 어떤 디자인의 요소이지. 그래서 축구화를 구매할 때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축구화를 찾을 때 브랜드 쪽에서 선전하는 제품의 특성의 광고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냥 벗어나기 힘들죠. 진짜 그러니까 힘들어요. 되게 왜냐면 근데 사실은 그거를 본다기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날두가 신거나 메시가 신는 축구화를 사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광고 효과거든요. 아니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사실 입문의 시작이고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저도 네. 그렇고 네. 네.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좀 제 입장에 정리한다면 12에서 13 버전이고 네. 분명히 개선된 제품입니다. 가피에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니트를 생각하시면 테이진사의 그런 이제 신발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더 발을 얇게 해서 그냥 도드라지게 했다면 이건 니트의 특성, 그러니까 어느 분이니까 댓글에 달았어요. 테이진사하고 니트를 쪽으로 보고 가고 뭐 네. F18을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전혀 개인이 다른 축구화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르죠. 그래서 좀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니트 자체의 소재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나름 개선시킨 버전인 거는 분명해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한 가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다고 또 완벽하진 않아요. 분명 그 연속 성장에 있는 거라고만 그러니까 저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 축구까지 지금 본 느낌은 최근에 비전, 팬텀, 그 다음에 TM4, 그 다음에 머큐럴까지 올 한해 이제 다 디자인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 변경을 된 거를 본 최종적인 느낌은 뭐냐면 나이키도 결국에는 베어풋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두 가지가 현재까지의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그 개발의 컨셉, 주 컨셉이 그걸로 가고 있다는 거. 고민거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소재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캥거루 외에 캥거루만 한다 그러면 제품은 단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제품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찾고 새로운 소재에 맞는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건데 맞아요. 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축구화가 나에게 유용한지 아닌지는 각 그 소비자분들께서 축구화를 쓰시는 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하는 리뷰 같은 것들은 선택할 때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취사 선택을 할 때 약간의 도움, 정보적 도움 이런 걸 줄 수 있는 정도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리뷰를 하는 거는 주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축구와 리뷰 객관적이라는 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전혀 사람 발 모양도 다르고 발 느끼는 감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 손안 보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 없어.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주간방송이지 객관방송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공중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 뭐 리뷰를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본코닝과 함께 새로 나온 나이키 페이퍼 이제 엘리트 버전 13버전을 해봤는데요. 네. 리뷰를 사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를 안 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미지가 주는 한계성이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나이키 측에서 최근 나온 비주얼로서는 진짜 원래 베이퍼 자체 모델 스포츠 같은 아름다운 좀 곡선형의 저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요새의 그런 뭐랄까 정말 Just USA라고 해야 될까 네. 그 느낌이 워낙 강하고 잘 표현되어 있어서 요소요소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도 모르죠. 네, 그런 네. 것 같아서 나이키가 셀링 포인트와 베이퍼에 대한 기능적인 고민을 진짜 하고 있는
그 이제 지나가는 베이퍼 그 축구화 중에 이제 그 틈에 있다고 보여져서 좀 리뷰하기 되게 좀 이번 제품 자체로 그냥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예, 전통적인 나이키 디자인을 그대로 넣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미국스럽고 정말 나이키스러워요. 그리고 브랜드에 강하기도 하고 네. 이 안에 또 이렇게 포인트로 나이키가 이렇게 들어간 것도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구화를 즐길 수 있는 정말 큰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한 부분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기능적인 그냥 리뷰만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리뷰를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냥 그런 부분에 잘 즐겨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키는요 이 기능적인 측면에 예를 들면 어떤 소재가 사용되어 있느냐를 소개를 해주는 정도는 좋은데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기능성이 배제가 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건 스타일이 변화인 거지 기능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네. 핏 자체의 소재 변화는 예전에 쓰였던 거고 네. 사실 네.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즐거운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뭐 즐거운 니트만 해도 벌써 이제 사용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어? 나이키에서 그러네. 10년이고 왜냐면 10년 월드컵에 제가 그때 판매해서 9년째 돼가니까 그런 측면에 되돌아가고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핏은 자체 개선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니트핏 자체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 가서 한번 신어보실 구해보실 만한 그게 있었고요. 아, 참고로 사이즈 제가 신어본 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265를 신는데 이건 그냥 260으로 어느 정도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260, 60을 보통 나이키를 샀었었는데 너무 커요. 네. 갑자기 그래서 55로 내려가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래 사이즈에 사이즈 대해 선택하는 것도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뭐 저희 리뷰를 예, 그리고 미리 조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요 리뷰가 먼저 올라갈지 다른 리뷰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곧 뛰어서 레블라3랑 네메시스가 있는데 레블라3는 상당히 충격 리뷰가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리뷰 그리고 좀 더 나아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